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 최고 8cm, 강원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5.4도, 대구는 8.6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